네, 본 연구는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양자 소자를 그 실험과 이론의 공동 연구로 개발한 사례입니다. 이 양자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일종의 협수한 의미의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이 양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양자 스핀들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그 동력학을 연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즉, 양자 스핀들을 장치를 통해서 모사를 하고 그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그 계산하는 그런 것을 구현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구현을 통해서 다체 양자계의 그 열적 평형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고,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양자 컴퓨터의 이제 구현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